0669-0669-00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DAP입니다. DAP은 동사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인쇄회로 기판, PCB를 주력으로 생산, 판매하는 업체로 이외에도 자동차용 천장, 웨어러블 기기, 디지털 카메라 등의 다양한 전자제품용 PCB를 생산, 판매함 전자제품의 경박단소화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빌드업 PCB의 제조 및 판매의 주력. 수요처는 대부분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업체임 당사의 매출액은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의 경기 변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이동통신 단말기 PCB를 주력으로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자동차 전장, 웨어러블 기기, 디지털 카메라 등의 다양한 전자제품용 PCB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업체임 대시 전자제품의 경박단소화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빌드업 PCB가 주요 품목이며 수요처는 대부분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업체임 대시 연구개발 및 제품 양산을 통해 축적한 기술 등을 이용하여 인쇄회로 기판 제품 적재용 박스형 트레이 등 다수의 특허 취득 재무 대시 전방 스마트폰 산업의 판매 부진에도 주요 고객사향 PCB의 수주 호조 및 판매 단가 상승 등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확대 대시 유연가 및 판관비 부담 축소의 영향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상승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금융수지 개선되며 순이익률도 상승 대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출하량 감소에도 삼성전자향 HDI의 공급 물량 증가세와 전장용 PCB의 수요 확대 등으로 외형 성장 전망. 2023년 2월 9일 기준 개장 전 DAP의 시가총액은 69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DAP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149위입니다. DAP의 상장 주식수는 2274만 4500세 주입니다. DAP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DAP의 퍼은 4.6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5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1.6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5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50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6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4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3배, 7,07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8번지억 원, 82억 원, 7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0번지억 원, 50억 원, 82억 원입니다. DAP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96번지 45%이고 유보율은 1076.10%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3.64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9.98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AP의 2023년 2월 9일 기준 개장 전 현재가는 303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035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993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DAP의 종가는 3035원이며 주가가 DAP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DAP의 종가는 3035원이며 주가가 DAP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4%입니다. 금일 DAP은 거래량 공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0,1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에서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에서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6,425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61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DAP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